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안녕하세요. 부부예요. 어서 오세요. 좀 이따 들려나? 반갑습니다. 응? 이렇게 떠버리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족발 먹거든요. 예. 오늘은 족발 한번 먹어보려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뜨네? 예, 어서 오세요. 화질 좀 뿌옇다, 근데. 화질 왜 이렇게 뿌옇지? 예, 어서 오세요. 예, 이거 오늘 족발 오랜만에 이제 족발 한번 먹으려고 시켰거든요. 예, 하지 좀 부었나? 하질이 좀 어둡나요? 네,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먹어 네. 음식. 오늘 족발이거든요. 족발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집도 장국이네. 족발 한번 먹어봐. 먹어봐. 부드러우니까. 이게 부드럽잖아, 고기가. 맛있다. 맛있네. 김치가 또 맛있거든, 이 집에. 네, 어서오세요. 족발이 부드러워. 족발 정말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네요. 야, 이거요. 저 명가 왕족발이라고 저 효과리에 있거든요. 예, 명가 왕족발이라고 거기서 시켰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내가 천천히 조금씩 먹을게. 이빨이 제가 씹는 게 조금 괜찮아졌어요. 예. 야, 진짜 맛있어요. 와, 끝내준다. 족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로. 족발은 다 좋아하잖아요, 진짜. 마늘, 고추. 새우젓. 새우젓 해가지고. 아, 방금 족발 또 시켜 드셨구나. 진순이 밥은 좋습니다. 예. 이게 또 김치가 맛있거든요. 김치가 달달한 게. 아유. 자기야, 나 살다 조금 더. 사이다. 아이고. 맛있습니다. 마늘을 요번에 마늘 한번 싸가지고.
마늘 안에 있구나. 고추 싸가지고 먹어야겠다. 그냥 잘 먹어. 먹을 수 있겠어? 천천히. 조금 천천히. 아, 집사람이 아직 잘 씹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요. 예. 이제 내일 병원에 가면요 좋아질 거예요. 예. 아이고 족발. 네, 이빨 치료하고 먹고 싶은 거 이제 마음껏 먹어야지 또. 예. 네, 진짜 맛있어요. 아유 그냥 아 쫄깃쫄깃한 게 그냥 아유 입에서 녹아 진짜. 족발이 진짜 부드러워요. 예. 아유 쫄깃쫄깃한 게 그냥 맛없는 게 뭐냐고요. 맛없는 거요. 맛없는 거 없어요. 다 잘 맛있어. 자기 맛이 없는 거 없잖아. 그렇지, 다 맛있지. 족발 이거 그 뭐야 명가 왕족발이라고 있거든요. 유명한 맛집이에요, 이 집이. 예. 거기서 시켰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어우, 김치, 어우, 김치 실한 거 보라, 이거.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우, 김치 조금 맵다. 또 양파 하나 또 얹어가지고 술은 안 먹습니다. 예. 아 족발을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예, 맛있어가지고요. 밥 조금 해서 먹어. 족발만 먹으니까 좀 그렇잖아. 족발 맛있어. 족발만 좀 먹게 그래. 밥 조금 해서 먹어. 괜찮아. 아이고 맛있다. 아 한 장하고 먹는다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족발이 부드럽잖아. 그치? 네, 아이고 오늘 맛난 거 먹어요. 예. 족발이 부드럽다. 부드러워. 삼겹살 먹방이요. 삼겹살 먹방은 아마 다음 주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삼겹살 먹방 해서 한번 먹으려고요. 아, 우리 저 삼겹살 먹방, 밖에서 삼겹살 먹방 먹는 거 언제 먹냐고.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또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 좋아하는 것만 시켜 먹냐고요? 오늘 이 사람은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어요.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특별히 좋아하는 거는 육식 좋아해. 맞잖아. 고기 좋아하죠, 고기. 예. 네. 고기 좋아하고 나는 생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죠, 예. 나는 생선 좋아. 김치가 맛있는데 약간 매워. 약간 맵다.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약간 매워. 약간 맵네요, 김치가. 예. 약간 매워요. 자, 땀 흘린다, 진짜. 천천히 먹어. 누가 주워 먹는 거. 네, 어서 오세요. 예, 겉절이 맛있어요. 예. 야, 김치가 좀 매우니까 아우, 땀이 좀 나네요. 자기는 매운 거 먹으면 땀 나. 나는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나더라고요. 아. 저기 좀 먹어. 먹잖아. 이나마 오늘 먹는 게 성공한 거지. 요 새우젓 딱 올려가지고. 내리면 뭐 맘 놓고 쌈도 싸먹고. 내리면 이제 괜찮지.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 점점 젊어진다고, 자기가. 아유. 족발이 너무 멀다고요. 아, 뱃살이 있어요. 예. 자기. 제가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 아, 누가 또 근데 이제 서가지고 뱃살이 좀 있다고. 왜 이제 뱃살이 좀 있습니다. 예. 배가 좀 나왔어요. 일부러 뱃살 키워요. 난다는 배가 좀 나아야 된다고. 그 옛날 말이지, 자기야. 남자는 배가 좀 나온 게 옛날 아버지들 얘기지. 자기네 친구들 뱃살 나온 거 부러웠나 보지. 옛날 얘기지. 배가 좀 나왔죠. 옛날 얘기야. 디저트는 따로 준비를 안 했거든요. 준비를 안 했는데 족발 시키면서 이제 그 뭐야 또 전에 또 파인애플 먹었잖아요. 이제 족발 시키면서 파인애플하고 오렌지가 또 딸려왔어요. 예, 오렌지하고 파인애플을 또 족발 시키니까 또 서비스를 주더라고요. 사과 먹어. 오늘 우리 사과 있으니까. 사과? 사과도 좋지. 사과 있으니까 사과 먹어. 아, 이거요, 티. 아. 이걸 산 지 한, 이것도 산 지 한 몇 년 됐어요. 예. 몇 년 된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아, 맞아. 사과 밤에 먹으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 네, 아, 이거 맞아요. 배를 좀 빼긴 빼야 돼요, 뱃살을. 예, 운동을 좀 해가지고 빼긴 빼야 돼요, 맞아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부곡동에도 맛집이 많죠. 맞아요. 네. 부곡동에도 전에 우리 먹방 찍을 때 부곡동에서 족발 시켜가지고 찍은 게 있어요. 예. 아, 그 집도 엄청 맛있어요. 족발집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족발, 뭐, 치킨, 뭐, 보쌈 이런 건 다 맛있잖아요. 고기가 연하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고기 엄청 연하네. 고기가 족발이 엄청 연해요. 예,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로. 아, 화질이 안 좋나요? 화질. 잠깐. 그 화질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 화질 그거. 조정하셔야 돼. 아우, 집사람. 내가 쌈을 하나 싸가지고 좀 주고 싶은데,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먹고 있어요. 예. 한 번에 다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것도 뜯어 먹어야지, 그럼. 야, 또 족발을 또 뜯어 먹어야지 또 맛이잖아요, 이게. 또 뜯어 먹어야지. 아, 맛있다. 고추잡채 한번 해달라고요. 고추잡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그러면 하면 되지. 고추잡채. 어. 고추잡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화질, 화질은 그 화면 점세기 누르시면은 화면 누르면 점세기 있거든요. 우측에 점세기 누르셔가지고 품질 들어가셔서 화질을 720으로 맞추시면 아마 좋아질 거예요. 예. 돼지가 돼지를 먹는다고요. 내가 돼지잖아. 돼지띠니까. 아니야, 내가 돼지잖아. 돼지가 돼지를 먹는다고. 띠도 돼지띠니까. 아이고, 또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띠도 돼지띠잖아. 자기 쌈을 한 싸주고 싶은데 쌈을 못 싸먹으니까 지금. 아이고 우리 또 이재인님 또 2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 병원에 갔다 오면 내가 자기보다 더 잘 먹어. 집사람이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엄청 잘 먹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먹질 못하는 거지. 예. 술요. 술은 이거 안 먹은 지 한참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술 생각은 이제 크게 안 나요. 이제는 술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큰 거는, 이거는 큰 거는 짐, 이거 너무 뼈가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진순이는 못 주고, 이 작은 거는 진순이 줘도 되겠다, 작은 거. 저거 부셔갖고 주면 돼. 아, 부셔가지고? 응. 근데 이게 부시니까는 뼈가 이제 칼날처럼 뾰족하게 섰더라고. 그러면 자꾸 떼갖고 주면 되고. 진순이 단번에 뼈가 그대로 옛날 생각하고 줘갖고. 요거 요런 거 요것도 진순이 줘야겠다. 살 붙은 거. 응. 진순이 줄 거는 좀 빼놓을게요 저희가. 예. 큰 것도 요거 살 붙은 거잖아. 응. 요런 것도 이제 살 떼어 갖고 주면 돼. 예. 살 떼어 갖고 주면 되니까는 진순이 줄 거는 좀 빼놓을게요 저희가. 왜냐면 네, 어서오세요. 그때 모르고 저 큰 거로 갔다가 아미가 하고 치아가. 뼈가 큰 거는 뼈가 이때 씹어가지고 뼈가 딱 부러지면은 다른 뭐야 등뼈나 이런 거는 부드러운데 이거 족발 뼈는 뼈가 뼈를 딱 부러뜨리면은 송곳같이 뼈가 엄청 날카로워요. 예. 이거 강아지나 개들이 먹게 되면은 걔는 이게 찔리더라고요.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송곳같이 뼈가 날카로워가지고. 그래서 살만 좀 발라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족발 이거 배달 해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예, 배달로. 나 이제 그만 먹을래. 또 먹어 자기야. 응. 이거 여기 많아 앞에. 아, 그니까. 아, 족발 주면 안 되나 보다. 완전 그거 뭐 마늘하고 이런 게 양념이 다 간이 돼 있으니까 족발 삶을 때 안 되나? 그러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족발 안 돼요. 맞아요. 예. 우리 강아지들은 사람 먹는 것처럼 그 양념이 양념된 걸 주면은 걔한테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예. 야, 족발 이거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야, 그냥 아주 그냥 술술 넘어가요, 그냥. 와, 족발이 그냥 술술 넘어가요, 그냥. 와, 녹다 녹아. 야,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도 밥 한 숟갈 조금 한 공기 좀 먹어. 같이 이거만 먹어도 되나? 배가 부르나? 이거만 먹어도. 네. 쟁반국수는 이 집에는 쟁반국수가 서비스를 안 나오네요. 예. 진짜 없네, 쟁반국수. 쟁반국수가 그런 거 없네. 쟁반국수가 이런 서비스를 안. 원래 족발집에 쟁반국수 주는데. 원래 주는데 여기는 쟁반국수를 서비스를 안 주네요. 예. 잊어버렸나? 잊어버렸나? 원래 족발엔 쟁반국수 나오는. 원래 쟁반국수 나오는데. 잘 먹었습니다. 자기 이따 먹을 거 좀 빼놔 이게. 아이고 잡수한 내 생각하지 말고. 대짜리를 시켜놓으면은 혼자 다 못 먹었어요. 좀 남았거든요. 근데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뭐라 그러지? 배꼽이 커졌어요. 이 배꼽이. 전에는 요만큼 먹었으면은 지금은 배꼽이 커져가지고 밥도 뭐 한 공기 두 공기 갖고 안 되고 뭐 세 공기 네 공기씩 먹어야 되고 뭐 많이 먹다 보니까 배꼽이 좀 커지더라고 이게. 아. 야, 상추 다 따먹네. 상추 또 있잖아, 집에. 응. 됐어, 요거, 상추는 요거면 돼. 아이고, 맛있네. 야,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주 그냥 맛있네, 그냥. 오오. 야, 술술 넘어가네. 아. 아니요, 오늘 밥 한 끼 먹었어요. 예. 네. 오늘 점심 때 밥 한 끼 먹고, 오후에 한 2시? 1시, 한 2시쯤에 밥 한 끼 먹고, 지금 이제 또 밥 먹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게 두 끼 되죠, 두 끼. 네, 진순이 줄 거를 좀 빼놨는데 우리 족발 삶을 때 좀 마늘이나 양파 여러 가지 이제 그 간이 매 족발에 이제 간이 매잖아요. 족발 이제 비린내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아지들한테는 이 양념된 게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이 집에 와 너무 맛있다 이 집 진짜. 자기야 이 집이고 저 집이고 시키면 다 맛있어. 그건 맞아. 사람들이 요즘 기술이 좋아갖고 싼 길을 잘 산다. 야 김치가 어, 좀 매운데 매운도 맛있네요. 매운도 김치가 맛있어. 매운도 김치는 김치네요. 묵도 한번 먹어야겠다. 묵. 묵. 응. 아 맞아. 묵도 묵이 먹기 편하잖아. 묵. 도토리 무. 어, 도토리 무. 도토리 무 무침으로 잘 먹고, 도토리 무 그거 뭐야? 뭐야 그거 뭐 냉면처럼 이렇게 뭐 썰어가지고 넣고도 먹잖아 이렇게 국물을 떠서. 맞아. 예, 저희 집 사람 다 이제 먹었어요. 예. 이건 이따 우리 먹어야겠다. 잘 먹었다. 안 먹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기 가기 딴딴 아, 감사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나왔다. 이게 내 타입. 짜짜 봐. 왜 이렇게 빨라 빨지? 와 샤르 빠비. 와 짜 빨라. 백볼 라 트래셔. 아 갓츠 들어간다. 짜샤 Bishop, tha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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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hop, that
那么那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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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
아우 못하겠다 힘들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족발송을 안 불렀네요. 우리 족발 노래를. 예, 족발 노래를. 족발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문득 족발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족발송 한번 불러보려고 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족발아 족발송 불러봐요. 족발은 너무 맛있어. 족발송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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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니. 족발 너무 쫄깃해. 식감이 너무 좋아. 족발아 너는 왜 이리 맛있니. 쫄깃하고 아주 그냥 상추 위에 쌈싸금만 먹으면 정말 맛있어. 족발 족발송. 아 족발 너는 족발 나는 족발 족발 맛이 새콤달콤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새우 젓갈에 찍어 먹고 상추에다가 된장 찍어 먹고 아주 그냥 꼬들꼬들한 게 짭짤한 게 정말 맛있어요. 간만에 먹으면 아주 달달한 게 쌍 그냥 아주 쌍 넘어가요. 아주 대짜리 하나 시켜 먹었는데 양이 너무 푸짐해. 정말 맛있어요. 족발아 너는 달콤해.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게 바로 족발의 그 향인가 봐요. 그만해. 정말 맛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또 저희 방송 또 시청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기 또 후원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또 다음 방송 때는 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좀 꿈꾸세요. 예, 또 저희 방송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흔드세요. 바이바이. 네. 다음 뵙겠습니다.